39번 보세요. A supply schedule, 공급 일정은 refer to 말합니다. 이 글의 topic은 공급 일정이네. 공급 일정. supply는 공급이고 schedule은 schedule이잖아. 그치? 공급 일정은 말합니다. 공급 일정이라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한 개념 설명이 되는 거죠. 공급 일정은 뭘 얘기하는 건데? The ability, 능력을 얘기한다. Of a business, 업체, 한 사업체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사업체 능력? To change, 바꿀 수 있는 능력. 그들의 생산의 비율을, 그래서 생산률을 얘기하는 거지. 생산률을 바꿀 수 있는 한 사업체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급 일정이라는 것. 이해됐어? 자, 이 갤럭시 탭을요, 일주일 후까지 1000대를 만들어주세요. 예, 그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급 일정이 바로 뭐라고? 그 업체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이해됐나요? 만들 수 있는 거. To meet, 충족시키기 위하여.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정법이다. 뭐를 충족시키기 위해? The demand of consumers. 소비자들의 요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됐나요, 여기까지? 그거를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공급 일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저희 언제까지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얼마까지 맞춰드릴 수 있어요? 랑 비슷하게 언제까지 맞춰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라고? 공급 일정이다. 이게 이 글의 토픽입니다. 글감이고요. 자, 그 다음요. Some businesses, 몇몇 사업체들은 are able to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뭐를? 그들의 생산 수준을 quickly, 빠르게 부사 써야 된다. 알았지?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다. 투부정사 수식은 무조건 부사 써야 돼.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meet,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meet는 다 충족시키다의 뜻이야. increase the ED, 뒤에 있는 demand를 수식한다. 증가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산률을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잘나가는 업체들은 그러겠지. 장사가 안 될 때는 한 10대만 만들다가 갑자기 수요가 폭발을 해. 그럼 어떻게 해? 일주일에 100대, 200대 만들 수 있는 능력이요. 됐나요? 몇몇 업체들은 그게 가능하다고요. 됐니? 그 다음 그렇게 한대.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건데? However,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말이네. 됐어?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알았죠? 서술형은 아니라서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주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꼭 보세요. 항상 서술형이 아니면 삽입, 어법, 글의 순서 꼭 보시라고요. 알았죠? However 꼭 체크하시고. 하지만 스포츠 클럽은 have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단어들 꼭 체크해라. 알았지? 됐어? Fixed 고정된 ED 조심하시고. 그 다음 inflexible 어휘 조심. 얘들아 flexible은 유연한 융통성이 있는 이 뜻이야. 근데 in이 들어갔잖아. 그럼 뭐 융통성이 없는 유연하지 못한 이 뜻이지. 어휘 조심. inelastic. elastic이란 단어도 탄성이 있는 이란 뜻이야. 됐어? 공이 잘 튀고 이런 탄성이요. 유연하다는 뜻이라고. 근데 앞에 in이 붙어서 반대말이야. 어휘 조심하세요. 탄성이 없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스포츠 클럽도 이렇게 뭐 공급 일정이 있어서 어떻게 수요가 폭발할 때는 걔네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포츠 클럽들은 고정되거나 또는 유연하지 못한 비탄력적인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됐어? 니네 어렸을 때 뭐 축구 같은 거 해본 적 있지 않냐? 우리 아들은 한 적 있는데 축구 같은 거 할 때 애들이 만약에 신입회원들이 10명이다. 그러면 선생님 10명당 선생님 한 명 있으면 된다. 그래서 한 7명, 8명 있으니까 선생님 한 명으로 유지하고 있었어. 근데 일주일 만에 애들이 100명이 신입회원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 선생님 10명 뽑아야 되잖아. 한꺼번에 10명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건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야. 우리 학원에 애들이 지금 이게 많이 있는 편인데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200명, 300명이 졸지에 몰아닥친다고 생각해봐. 중간고사 끝나고. 그럼 우리 못 받아. 일단 강의실 없지. 됐어? 강의실 없어. 지금 강의실 다 풀로 돌아가거든. 1번하고 2번 다 풀로 돌아가. 강의실이 없지. 좋은 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뽑으려면 뭐 시간이 필요하다고. 됐냐? 선생님도 그 쉽게 뽑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 고정돼 있고 비유연하고 비탄력적인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야. 이건 모든 학원도 마찬가지라고. 됐냐? 그래서 우리는 뭐 해? 갑자기 애들이 들어오면 뭐? 중지시켜. 알았죠? 대기하라고 얘기한다고요. 알았냐? 애들 못 받는 거야. 알았어? 지금 그 상황 얘기하는 거야. 스포츠 클럽들이요. 이 글의 주제입니다. 스포츠 클럽은 뭐다? 그런 공급 일정, 공급 일정을 제대로 유연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야. 알았지? 그렇게 갑자기 수요가 몰렸을 때요. 데이, 그들은요. 누구를 데이로 받았어요? 얘네들이죠. 연결을 조심하세요. 그들은 have 갖고 있습니다. what은 항상 시험이라고 그랬지. what is known, 수동태 체크하시고. 뭐뭐라고 알려진 것, as 꼭 체크하시고. be, known, as입니다. 뭐뭐로 알려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What is known? 알려진 것. As. 뭐로? Fixed. ED. Supply schedule. Fixed. 소위 고정된 공급 일정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결국 뭐? 제일 중요한 말은 뭔데? 이 말이야. 고정돼 있다고. 그냥 순식간에 늘었다 줄였다 할 수 없다고. 만약에 애들이 이렇게 갑자기 몰려와도 문제지만 애들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어떡할 건데? 선생님들 다 잘라야 돼. 자르는 게 쉽냐? 어렵잖아. 알았지? 그래서 고정된 공급 일정으로서 알려진 것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 조심해라. 와상 항상 시험이고 be known as 이거 꼭 체크해야 돼. 그다음 fixed ED 조심. 그래서 자 고정돼 있다.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Worth noting입니다. is은 가짜 주어. 대디아가 진짜 주어입니다. 가주와 진주 꼭 체크하시고 be worth ing 수거죠. be worth ing 여기는 nothing이 아니다. 이거 스펠링 잘 봐라. noting이다. 알았죠? 주목하다 이 뜻이야. 그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가? 됐냐는 주목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 This is not the case.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건 경우가 아니라는 것. 뭐가 경우가 아닌데? For sales 판매. 뭐? 옷 판매, 장비 판매, membership, 회원권 판매, and 그리고 memorabilia, 기념품 판매. 기념품 판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뭔데?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도 애들은 받을 수 없지만 스포츠클럽에서 됐어? 하지만 뭐 여기 나와 있는 예시 뭐야? 옷을 판매한다든가 장비를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회원권을 판다든가 아니면 기념품을 판매하는 거 얼마든지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냐? 이 그림 주제가 뭐냐면 스포츠클럽은 애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그 공급 일정을 맞출 수 없지만 그러면 우리 내가 사장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느낌이잖아. 애들이 밀려오는데 강의실이 없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 손해보는 느낌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여기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해결책이다. 이해되냐? 기념품 판매하고. 알았어? 애들한테 장비 판매하고요. 됐나요? 그게 바로 정답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고정 얘네들은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뭐다? Fixed supply schedule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 내용이 이해되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가치를 더, 매출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But 하지만 클럽들과 팀들은요. Only play, 단지 할 수만 있어요. 특정한 수의 횟수만 할 수 있습니다. During, 언제 동안? 그들의 시즌 동안. 우리 프로야구 같은 거 생각해봐. 어때? 날씨 좋을 때만 할 수 있잖아. 한겨울은 못하지. 그지? 야, 너네 우리 손흥민이 뛰고 있는 게 어디야? 토트넘이지. 토트넘에 관중을 한 번 받을 때마다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아냐? 약 5천억 정도 들어온다 그래. 빅시즌 기간 동안은 그건 뭐 해야 되는데? 매일 5천억 날리고 있는 거야. 반대로 뒤집어보면. 이해됐어? 시즌 기간 때는 그 돈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어떻게? 빅시즌 때는 그 돈을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사람 입장에서. 그냥 게임이 계속 1년 내내 3연승이 이루어지면 그 돈이 다 들어오는 건데. 됐어?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시즌 기간 동안에만 특정한 횟수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럽하고 팀은요. 결국 뭐예요? 위에서 언급한 뭔데? Fixed supply schedule이야. 고정된 것만 할 수 있다고. 정해진 것만요. 됐나요? 그 다음요. If 만약에 팬들과 회원들이 are unable이다. 어휘 조심해라. 알았죠? Unable to get into a venue. Venue는 경기장이라는 뜻이야. 경기장.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면 that revenue, 그 수익은 is lost, 수동태, 영원히 상실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니? 게임 안 할 때 관중들이 오면 씨발 돈이 4천억, 5천억씩 들어오는데 그거 날아가는 거라고. 영원히 복구 안 되잖아. 됐어? 복구 안 됐다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Although, 비록 스포츠 클럽과 리그들은 may have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고정된 공급의 스케줄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It is possible. It 가짜 주어.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주어. 가능합니다. 뭐 하는 게? 증가시키는 게 가능하다. 뭐? The number of consumers. 소비자들의 그 숫자. 여기는 어야. 어쓰면 안 돼. 알았지? 소비자들의 그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Who watching? 구경하는. 지켜보는. 그냥 경기를 보는 관객들의 그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객들의 수를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데 1000명이
올 수 있는 경기장을 어떻게 2,000명이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보수하면 될 거 아니야. 알았지? 큰 경기장에 가서 하든가. 이해됐어? 손님들이 넘쳐난다면 그렇게 바꾸는 거지. 선생님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고 가보자.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여기서부터 뭔데? 해결책이잖아. 무슨 해결책? 바로 위에서 언급한 해결책. 뭐? 소비자들의 그 숫자를 늘릴 수 있는 해결책. 요거 소비자들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해결책. 지켜보는. 이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예시가 바로 이 부분인 거지. 그치?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The supply, 공급입니다. Sports product, 스포츠 제품의 공급은 can be increased, 수동태, 증가되어질 수 있습니다. By 뭐함으로써? Providing, 제공함으로써. More seats. 어때? 선생님 금방 얘기했던 거 나왔지? 좌석수를 늘리는 거예요. 공사해가지고. 이해되냐? 그래서 토트넘도 어떻게 좌석수 늘려고 공사했잖아. 어때? 몇천억 들여갖고 공사했다고. 됐어? 좌석수를 늘리는 거다. 그 다음 여기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다 뭔데? 솔루션이야. 솔루션 봐야 돼. 알았지? 내용 일치불치.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라고. 됐어? 뭘 봐야 되는데? by, ing, 병렬 구조도 꼭 같이 봐야 되고. 알았냐?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좌석을. 바꿈으로써 더 메뉴, 경기장을 바꾸던가. 됐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다음 뭐함으로써? extending, 확장시킴으로써. playing season. 플레이할 수 있는 시즌을 늘려. 이해되니? 뭐 1년에 6개월 동안 진행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 7개월, 8개월 동안 플레이하면 되잖아. 됐어? 연봉 더 주면 되고. 입은 심지어 뭘 통해서? 뉴 텔레비전, 새로운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인터넷 배급을 통해서. 이해되냐?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드라마도 생각나던데 졸라 인기 있는 드라마가 만약에 16부작으로 끝났다. 그러면 방송사에서는 시청률을 고정하고 싶잖아. 이 시청률 아깝잖아. 막 시청률이 막 20%였었어. 그럼 어떻게 연장방송하지? 그지? 18회로 2부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여기 주인공들 다 모아다가 토크쇼 같은 거 한다거나. 알았냐?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알았죠? 됐어요? 그래서 해결책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됐니? 서술형은 안 나오니까 글의 내용 잘 보시고요. 삽입, 어법, 순서 이런 거 좀 잘 보세요. 됐나요? 읽어보세요. 난 그냥 스포츠 별로 가리지는 않는데. 아, 그래요? 응.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도 좋아하지. 야구 어디 팬이세요? 어디 팬은 아니야. 야구 자체를 좋아해. 두산 좋아하세요? 어, 그런 쓰레기 팀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순서는 집에 야구가 좋아하셨을까? 응. 아니 근데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거의 지역 연고지 따라가잖아. 어. 선생님은 서울 태생인데 서울이 두산하고 LG하고 이렇게 있지. 근데 어느 특정 팀을 좋아하진 않아. 그냥 야구 자체를 재밌어 해.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거 되게 재밌었던 게임 있잖아. 이런 거 팀에 상관없이 봐. 토트넘 공사한 거 솔직히 축구 관심 많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잘 알진 않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때문에 알려졌지 사실은 족밥이었잖아. 옛날에 니네 토트넘을 찾아서 본 사람이냐. 우리나라에서 최고 관심사는 맨유, 박지성 때문에. 그 다음에 아스날, 고정 리버풀 이런 데는 고정 팬들이 있었지. 첼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족밥이었다가 그 구단주가 바뀌면서 돈 애들 존나 영입해가지고 그렇게 커진 거. 근데 리버풀도 옛날부터 팬이 많았어요. 리버풀 팬이 많냐고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원래 팀이 많아. 리버풀하고 아스날 좋아하는 애들 되게 많아. 근데 리버풀은 요즘에 된 거죠. 옛날에 제라드 있었을 때나 잘 나갔었지. 아, 그쵸. 어. 오늘 읽어봐. 아니 책 보라고 씨 떠드는 게 아니라.
야, 40번 가보자. 40번은 진짜 이거 중요해. 이건 서술형 대비 지문인데 글 되게 좋더라고. 이건 서술형 문제입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글 내용부터 먼저 잘 이해해라. 알았지? 근데 내용을 들어오면 우리가 왜 낯선 사람들과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위에 층수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 알았어? 글 되게 좋더라고. 자, 디스턴스 가보자. 거리는, 이 글의 탑인 것 같아. 거리는 is a reliable indicator, 믿을 수 있는 지표입니다. 뭐에 대해서? of the relationship, 관계. between, 누구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믿을 수 있는 지표입니다. 거리라는 건. 됐냐? 물리적인 거리. 됐어? 야, 남자 여자 커플이야. 어떻게? 한 여름에도 딱 달라붙고 다녀. 됐냐? 붙어갖고 다닌다 뭐. 친구야. 옆에서 붙어서 얘기 나누면서 가. 모르는 사람이야. 떨어져야지. 그치? 그 거리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요. 됐나요? 그 얘기하고 있어. 자, 그 다음 가볼게. Strangers. 예시가 나와. 윗문장에 대한 예시입니다. 알았죠? 거리에 관련된 얘기예요. 낯선 사람들은 서 있습니다. Father. Fire의 비교급이지. 근데 Fire의 비교급은 두 가지야. Father가 있고 Further가 있어. 요즘은 이거 잘 구별해서 안 쓰던데 Further 썼어. 알았지? 됐냐? 거리. 더 멀리. Apart. 떨어져서 서 있습니다. Further. 더 멀리 떨어져 서 있다. 낯선 사람끼리. Then. 뭐보다도 비교급입니다. 알았죠? 비교급 then이에요. Do. 체크해야 되겠네요. 뭐요? 대동사예요. 뭐를 받는 말인데요? 스탠드요. 일반 동사라서 두더지로 받아야 됩니다. 됐냐? Acquaintances. 지인이란 뜻이죠. 아는 사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인들이 서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봐봐. 선생님,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인가요? 네. 도치해줬네요? 네. 이거 무조건 도치해줘야 되나요? 아니요. Acquaintances하고 do하고 자리 바꿔도 됩니다. 알았지? 이해됐어? 비교급이나 원급 나올 때 이렇게 글 쓴 사람이 도치해서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얘를 강조하려고요. 알았어요? 동사를 강조하려고.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중요한 건 뭐요? 둘을 썼다는 것만 알아두셔고요. 여기 아가 아니라. 이것만 체크하라고. 이해됐어? 왜? 스탠드라는 말을 받아둬야 되니까. 지인들끼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낯선 사람끼리는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지인들은요. 서 있어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된 누구보다 돼요. 친구들보다 돼요. 됐네? 여기도 뭐 두가 생략된 거죠. 반복돼서. 요거 그대로 써줘야 되는데. 이해됐어? 친구들이 서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인들은요. 그 다음. 친구들은요. 서 있어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Then 뭐요? Romantic partners. 여기도 뭐요? 두가 생략된 거죠. 대동사 두 반복되니까 생략한 겁니다. 알았지? 낭만적인 파트너들, 즉 연인들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됐어? 그래서 두 사람이 서 있는 거리를 보면 두 사람의 관계를 대충 알 수 있어. 이해됐어? 그거 얘기한 거지. 그지? 다음요. Sometimes 때때로 of course 물론 these rules are violated. 수동태고 내용 잘 봐야 됐네. 근데 이러한 규칙들이 뭐 할 때 된다고 위반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문장은 왜 중요할까? 수동태라는 게 중요할까? 아니. 삽입 조심해야 돼. 이러한 규칙들이 뭔데? 요거에 대한 예시라고 나와야지. 이해되냐? 됐어? 이러한 규칙이 뭔데? 위에서 언급한 문장. 낯선 사람보다 지인끼리 더 가깝게 있고 지인들보다 제 친구들끼리 더 가까이 있고 친구들보다 연인들끼리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 이러한 규칙들은 아 바이오티드 위반될 때가 있더라. 됐냐? 위반될 때가 있어. 야, 나 모르는 사람하고 떨어져 있고 싶어. 알았어? 그런데 같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여기 예시 나오죠 한번?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해됐어?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알았죠? 그리고 뭐 혼잡한 거리에서 붙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하철이나 이런데 버스 같은데. 알았냐?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이런 것들이 위반될 때가 있다. 그러면 그럴 때 사람들은 뭘 하는지 봅시다. Recall 명령문이네. 생각해보세요. 이 글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죠. 이 규칙이 위반될 때. 됐냐? 생각해봐. Last time, 마지막. 네가 탔던 20층을 in a elevator를 타고 packed 이리 조심. 꽉 차여진 채로 with total strangers. 완벽하게 모르는 사람들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을 네가 탔었던 마지막 때를 기억해보세요. 됐나요? 낯선 사람하고 가깝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때를 기억해봐라. 예시, 그래 순서 조심해라.
The sailing like 빽빽이 들어찬이라는 주어진 단어입니다. 내실이니까 보셔야죠. 이렇게 빽빽이 들어찬 경험은 no doubt made 분명히 만드는 야 여기 해서 잘해야 돼. 만드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대. 그러니까 뭐 만들었을 겁니다 라고 해석을 쓰는 거야. 이래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틀렸다라고 의심할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됐니? 그러한 경우는 분명히 만들었을 건데 뭐요? 그 상황을 목적어 목적격 보입니다. make가 오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 상황을 a bit uncomfortable 어휘 조심 약간 불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편한 사람이 누가 있어? 낯선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됐냐 내용? 그래서 불편한 게 만들었을 겁니다. 야 목적격 보호자리에서 여기 행사 써야 된다. 스펠링 잘 봐둬라. 알았죠?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약간. With your physical space violated 여기 꼭 체크. 이거 이 문장 서술형 조심. 됐냐? 문장 서술형 조심해라 여기. 자 일단 with 끊어. Your physical space 끊어. With 분사 구문입니다. 여기 명사 자리, 여기 분사 자리거든요. 여기 ed 별표 하셔야 돼요. violating 쓰시면 잣대입니다. 알았죠? 왜 ed 쓴다고 그랬지? 둘의 관계가 수동일 때 ed 쓴다고 그랬어. 됐어? 너의 물리적 공간에 침범하는 거야? 침범 당한 거야? 나의 물리적 공간, 낯선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그 물리적 공간이 침범한 거야? 침범된 거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낯선 사람에서 침범된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ED 써줘야 돼. 여기 조심해 오빠. 너의 신체적인 공간이 침범된 채로 You may have tried. May have PP. May는 과거 사실에 대한 아니 May는 추측을 나타내는데 have PP가 붙게 되면 뭐?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라고 그랬어. 이해됐어?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야. 알았죠? 너는 have tried.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try to 동사원형 create 만들어내려고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네가 20명이 꽉 찬 엘리베이터 안에서 있었을 때 물리적 공간이 침범당했잖아.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뭐 심리적인 공간을 띄워야지 라고 너는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요. 됐나요? 그렇게 노력하려고요. 심리적인 공간을 띄워야 되겠다. 물리적 공간이 침범당했으니까 어휘 조심해라. 심리적 공간이야. 됐어? 물리적 공간이 침범당했으니까 by 뭐함으로써 avoiding by 아닌지 피함으로써 eye contact 눈 접촉을 피함으로써 낯선 사람끼리 눈 쳐다본다고 안 쳐다본다고? 안 쳐다본다고. 이해되냐? 이게 뭔데? 심리적 공간을 만드는 거야. 알았지? 심리적 공간 그 다음 ing 병렬 두 개 병렬 by ing 병렬구죠. focusing 그 대신에 focus on입니다. 대신에는 삽입된 거고요. 그 대신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엘리베이터의 버튼에 눈을 맞추면서 집중하면서 됐어? 그래서 봐봐 엘리베이터 탔잖아. 낯선 사람 밖에 들어차있지? 다 뭐해? 위에 이거 층수 보고 있어. 알았어? 아니면 핸드폰 보고 있구나. 결국 뭐 낯선 사람끼리 눈 접촉 안 한다고 이게 뭐라고? 심리적인 공간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침범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됐냐? 글 되게 좋지 않니? 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버튼만 보느냐? 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상황판 층수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느냐?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야. 낯선 사람 보고 있으면 돼. 그 다음 by reducing 줄임으로써 I 체크하시고 이 문장도 별표 서술형 가까움을 줄임으로써 가까움 in 뭐에 대한 가까움? one 하나의 numberable channel 비언어적인 채널 같은 말이야. 즉 eye contact 눈 맞춤 눈 맞춤 in 비언어적 채널에서의 가까움을 줄임으로써 즉 서로 딴 데를 쳐다봄으로써 됐어? 심리적 공간을 찾아오기 그렇게 함으로써 원은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은 can compensate for compensate for는 보충하다의 뜻이야. 좀 어려운 말로 뭐 상쇄하다의 뜻. 상쇄가 뭔데? 야 내가 불을 발사했어. 상대방이 이걸 상쇄하려면 뭐 물을 발사해야 되잖아. 그래서 가운데서 존나게 부딪히고 있는 거 됐냐?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본 걸 보충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말로 상쇄하다고 그래. 흔히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이 컨택트를 함으로써 내 물리적 공간이 침범당한 걸 보충할 수 있다고. 아이 컨택트를 피함으로써 됐어? unwanted 어휘 조심 원치 않은 가까움 이디 조심 원치 않은 가까움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상쇄할 수 있습니다.
in another channel, 또 다른 채널에 대한 proximate. proximate가 뭔데? 근접성이잖아. 어휘 몰라서 알아두시고. 근접성은 뭐? 물리적 공간이 침범당한 거. 그냥 이 또 다른 채널에서의 원치 않은 가까움을 상쇄시킬 수 있다. 뭐를? 아이 컨택트를 안 함으로써. 이해됐나요? 됐어요? 이해하세요? 알았죠? 시뮬러리는 뭐 하는 건데? 예시 두 번째 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 순서 조심해. 알았지? 이와 마찬가지로란 뜻이니까. 됐어? 예시 두 번째. If we are talking with someone, 네가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면 어떤 누군가인데? Who is seated? 수동태 체크. 야, sit란 단어는 타동사다. 얘는 자동사다. 알았지? 스펠링 조심해라. 알았죠? 그래서 얘는 수동태가 가능한 거야. 알았지? 자리가 차지되어진 several feet away, 몇 피트 떨어진, 몇 피트 떨어져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차지되어진 누군가와 함께 네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면, at a large table, 존나 큰 테이블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면, 존나 큰 테이블에서 몇 피트 떨어진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고 있어. 됐어? 그러고 있다면 you more likely to, be likely to, 동사원형. 너는 뭐 할 가능성이 높다? maintain,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유지? 계속적인 눈의 접촉을. 이 말은 뭔데? 신체적으로 가까이 있을 땐 눈을 딴 데를 쳐다봄으로써 어떻게? 심리적으로 자리를 확보해. 근데 큰 테이블에서 서로 떨어져 있어. 그럴 때는 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잖아. 내 영역이 침범 안 당했다고. 그럴 때는 뭐?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쳐다보고 있다고. 이해됐냐? 그렇게 상쇄를 시키는 거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눈을 통해서, 즉 비언어적인 접촉을 통해서 가까움을 유지하는 거지. 이해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계속된 아이 컨택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omething, 그건 어떠한 것인데? You might feel, 네가 느낄지도 모르는 uncomfortable, 불편함을 doing,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feel, 그 다음 여기 uncomfortable, 형용사 썼고요. 그 다음 doing,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에는 불편할 수도 느낄 수도 있는 어떤 것. If you were standing, 네가 서 있다면, next to each other, 서로 옆에 가까이 서 있다면. 나 서로 옆에 가까이 서 있을 때 눈 맞추는 거 어때? 불편하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눈 맞추는 거라고. 이해되냐? 내용. 그 다음. 이게 니네 알겠지만 이게 지금 몇 번 문제지? 이게 40번 문제지? 40번은 무슨 문인데? 이거 유형문이잖아. 원래 문제가 유형문이었잖아. 그치? 빈칸이 어디였는지 얘기해줄게. 이 문장 꼭 체크해라. 이거 별표다. 이게 주제입니다. 알았죠? 유형문 외워야 된다. 됐어? 빈칸이 어디였냐면 determined가 A였었고 여기가 빈칸이었고 그 다음 여기 아래에 있는 adjust가 B였었어. 두 개 채워놓는 게 주제문이었다고. 됐냐? 주제문 가볼게. 주제문도 꼭 잘 봐. 이거 유형문이요. 알았죠? 자, physical distance, 물리적인 거리, between people,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is determined, 결정되어집니다. 수동태. 여기서는 뭐 생각하면 돼? 아까 우리 낯선 사람보다는 지인, 지인보다는 친구, 친구보다는 연인, 그거 했잖아. 그치?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결정되어진다. by 뭐에 의해서? relationship status, 관계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지, 아는 사람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연인인지. 이해되겠지? 그게 바로 뭐라고? relationship status야. 관계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but 하지만 when 뭐 할 때? 그 거리가 is not appropriate, 그 거리가 뭐 하지 않을 때? 적절하지 않을 때. 즉 낯선 사람인데 너무 가까이 있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 앉아 있거나 이럴 때. 이해되니? 그럴 때 people,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조정을 합니다. 조절을 한다. 뭐에? 그들의 non-verbal communication, 그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조절합니다. 여기서는 예시가 뭐였는데? 아이컨택이었잖아. 이해되냐? 그럼 봐봐. 모르는 사람이야? 가까이 있어. 서로 다른 게 쳐다봐. 가까운 사이야. 서로 머리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눈 맞춰. 이해되냐?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조절합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To establish, 세우기 위해서 comfortable psychological distance, 편안한 심리적 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해됐어요? 아니 모르는 사이인데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잖아. 됐어? 그래서 딴 게 쳐다보는 거야.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눈 맞추는 거라고. 그니 그래서 조절하는 거라. 이해됐냐? 마지막 문장도 서술형 조심. 읽어보세요. 시작. 되게 좋은 글이죠.